다음에 호흡은 말씀드렸지만 이 잡는 순간에 호흡이 나와야 돼요. 이 순간 그러니까 떠오르고 있을 때 호흡을 뱉으라는 게 아니라 이 잡 이때 내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때 호흡이 나와. 이때 복강하기 필요하고 있다. 그리고 와서 떠오를 때는 호흡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요. 떠오를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려고 한다는 게 일부러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알아서 들이마시는 겁니다. 아니면 이렇게 들이마셔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하고 잔여 호흡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호흡을. 그러니까 하고 잔여 호흡이 더 끝까지 몸 안에 있는 잔여 호흡을 다 뱉어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들이마셔지면서 이렇게 트로트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것도 뭐 자유롭게 선택하시죠. 자, 여기까지 이제 플로팅 타임과 잡는다 이 개념을 좀 더 도감을 해드렸습니다.